근데 왜 한동훈 그한테 힌트를 주기 싫다라고 얘기하느냐? 결국 검찰을 통해서 흘러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검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핸폰 수사, 핸드폰 수사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얘기 좀 잠깐 하죠. 맞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확인을 했을 때도 사실은 이 핸드폰이 이제 조만간 풀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직도 조만간 풀릴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아이폰, 새로 나온 아이폰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검언유착의 연루가 됐던 그 기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검사 그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 재판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공소 유지가 될지가 굉장히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재판에 한동훈 검사는 기소가 안 됐으니까 나올 필요가 없고, 그리고 증인으로 신청된 채널A 법조 팀장 그리고 사회 부장 그리고 그 제보자 X 세분다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와야지 증언을 이제 받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가 확인이 될 텐데, 그 채널A 관련자들은 전부 다 패문부재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보내는데 이 공시통들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제보자 X도 마찬가지로 그 페이스북으로 이제 나는 한동훈 검사한테 힌트를 주기 싫다라는 이유로 안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 검언유착 수사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걱정이 이 사건 증인들은 개별적으로 송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그렇게 송달을 못 받았을 때는 내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뭐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책임을 지우기가 어려운데 이 사건은 누가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 한걸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몰라서 동종업종에서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알고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안 나오는 근데 이제 거죠.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그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었던가에서 그 김미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소환이 됐고 그때 업무 때문에 한번 그날은 출석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바로 날렸죠. 과태료 를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이거는 보통 송달을 받고도 안 나오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 나왔을 때는 과태료를 보통 부과를 하고 그러면은 나와요. 그러면은 나오면 이제 부과한 거를 취소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의지만 있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이 모르고 못 나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출석을 하게 할수 있죠. 예, 근데 지금, 그리고 특히나 이동재 기자 지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6개월 지나면 이제 석방할 수밖에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뭐, 일종의 작전일 수도 있죠. 그 채널A 쪽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 근데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 기소 방향도 뭐가 좀 이상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한 6개월 지나가 되면 유야무야 시키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김태현 기자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그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 그렇죠. 재판장은 그 단독 재판부인데 이분은 강제 구인하라고 구인을 그다 내줬어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검찰도 별로 의지가 없고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도 별로 의지가 없어요. 그냥 이동재 기자 빨리 풀어주고 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니까 빨리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하자라고 하는데 나가면 채널A 법조팀이랑 얘기하고 증거 인멸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 맞추고 그게 뭐 한동훈 검사랑만 못 만나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채널A 진상 보고서랑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조선일보랑 했던 인터뷰 그리고 녹취록들 이거 종합해 보면 사실 그 조각이 다 맞춰지거든요. 지금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형사 절차는 검찰이 피해자의 대리인처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이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든 떠밀려서 기소를 하기는 했지만 굳이 이 공소를 뭐 적극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이유가 검찰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고 그 제보자 X가 재판을 안 나오겠다고 하는 이유도 검찰을 믿을 수 있으면 사실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법정도 이거 비공개 재판으로 요청을 하고 비공개에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공개 재판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한동훈 그한테 힌트를 주기 싫다라고 얘기하느냐. 결국 검찰을 통해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검찰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재판에 나오면 그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때처럼 검사들이 계속 질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어찌됐든 그 기자들을 통해서 보도가 될 거고 그러면 한동훈 검사한테 힌트가 될 거다라는 게 제보자 X의 지금 주장입니다. 맞습니다.